도쿄올림픽 끝난 후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도쿄올림픽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지난 9일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에 달했고, 이는 도쿄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22일 전으로 약 3.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의문당할 위기에 처한 바의 소식 전하기 전 속보 먼저 전합니다. 더욱 충격적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후 가장 무섭다는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합니다.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치명률이 1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람다 변이가 전파 경로가 올림픽이 진행 중인 지난 7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한 30대 여성의 검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들이 주로 하네다 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람다 변이가 퍼지는 숙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가장 핫한 소식입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럭셔리 호텔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바흐 소식입니다. 바흐 회장은 원래 펜싱 선수인데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판은 스포츠맨보다는 영리한 비즈니스맨로 유명하고 특히 돈 문제에 관해서 매우 째째하고 지독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그가 올림픽 종료 후 도쿄 도심을 활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해 보건당국이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가운데 바흐 회장이 관계자의 수행을 받으면 아들이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10일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바흐 회장이 전날 도쿄 주요구의 상업지구인 긴자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위해 일본에 왔던 선수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인정되지 않았고 도쿄타워를 관광하러 갔다가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은 일본 올림픽 담당상이 바흐의 외출에 대해 불료불급한지는 본인이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레노 입헌민주당 대표대행은 지금 사람이 늘어나는 번화가를 겪고 있는 분들은 모두 불효불급을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되며 정부가 외출 자제를 호소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면서 국민 무시하면서 바흐 회장을 지키는 것이 올림픽 담당상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SNS 여론은 난리인데요. 바흐 응응하라는 반응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그래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면 올림픽 선수와의 불공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보고 관광을 하지 않고 돌아간 선수들과 앞으로 온 패럴림픽 선수들은 무슨 생각? 외출 자제를 강조하고 올림픽 개최. 외출 자제를 강조하고 두고 바흐에는 스스로 판단할 것. 이제 모두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가 이러니까 국민도 마음대로 하겠지. 그에게 날계란을 던지지 못했어. 너무 후회스럽다. 선수들은 48시간 안에 도쿄 떠나라고 하면서 바흐는 왜 안 가고 있는가? 바흐 빨리 응응하라. 말 한마디가 분노를 이끌어내고 있네요. 실패한 도쿄 올림픽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가가 하늘에 찌르는 듯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상 빠친 이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